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여자 인생 연구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은 바로 9시입니다. 네. 그죠? 네. 오늘 무슨 요일이죠?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. 네. 금요일 날 밤에 다들 나가서 술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. 술 한 마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고맙습니다. 우리 방송 같이 봐 주시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? 자, 그 신기울 선생님 전에 여자 인생 연구소 1회 때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. 아세요? 맞습니다. 뭐 여성분들이 네. 인기가 많아요. 네. 와. 아, 사연을 보면은 뭐 그때 이야기 듣고 정말 많이 울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말 지혜를 얻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정말 여자 인생 연구소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아주 발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인사 좀 한번 다시 하세요. 네. 거의 우리가 이거 생방송을 언제 했었냐면 저 1월달 했죠. 1월 6일 날. 저 밀라노 가기 네네. 바로 전날. 네네. 그래요, 그죠? 네. 두 달 반만. 두 달 반만. 와,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갔네요. 네네. 인사 좀 해주세요. 두 달 반 만에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규율입니다. 지난 겨울에 뵀는데 벌써 봄이 됐어요. 여러분 마음에도 봄이 왔는지 궁금하네요. 아, 근데 선생님 봄. 이탈리아 밀라노 유학 갔던 건 좀 어떠셨나요? 그때 밀라노가 되게 추웠어요. 아. 근데 더웠어요. 뭐냐면 공부하느냐고 너무 힘들어갖고 얼마나 매일매일 열받다 보니까 덥더라고요. 열받을 일 천지였어요. 막 영어로 수업하는 거 못 알아듣지, 숙제 제대로 못 해가지,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한 번도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, 아니 최근 몇 년간 무능하다는 느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. 왜냐면 유능한 것만 해왔으니까. 그렇죠. 네네. 근데 온통 무능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냐면 스펙타클해요. 내 무능을 지켜보는 게. 근데 아 이렇게 가끔씩 억지로라도 일부러 무능해지지 않는다면 살아있는다라는 느낌을 못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어요. 나 무능한 짓 하는 거 지켜보는 거. 네. 재밌었어요. 저도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무능한 모습. 안타깝네요. 네. 자, 오늘 그러면은 그 여러분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글 남기셨나요? 지금? 어디 볼까요? 아, 제가 반갑습니다 하고 이동섭님 인사하셨습니다. 제가 원래 이렇게 네.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. 네, 내가 네. 54시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오셔가지고. 노안이 와서 네. 이걸 안경을 벗으면 보여요. 근데 안경을 쓰면 이게 안 보여서 채팅창을 보려면 도로 안경을 또 써야 돼요. 이게 또 왔다 갔다 한참 해야지 될 것 같아. 아이고. 자, 유튜브에도 지금 실시간으로 이우준님, 김선미님, 홍나연님, 경경, 문윤주님, 전혜윤님, 예, 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그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. 그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. 네, 네. 뭐 채택은 안 됐지만 또 오늘 사연 주신 분 중에서 짧은 사연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? 특이하게도 36살 미혼 남자 김필재님이 이런 사연 주셨는데요. 지금 안양에서 반찬가게 사장님을 하고 계시대요. 근데 장사라는 것도 잘 몰랐고 아픈 경험을 하면서 지금 어렵게 가게를 꾸려가고 있대요.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. 네, 하셨네요. 네, 네. 아유,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. 그죠? 그렇죠? 네, 네. 너무 힘듭니다. 참 힘들어요. 또 어떤 사연 왔나요? 네, 이번에는 중국 내몽골에서 온 연미맘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국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했고 11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 딸이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이혼했다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시선이 많아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네요. 네,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아, 너무 속상해. 그죠? 네. 참 멀리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와갖고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결혼해서 산다는 건 그 사람 하나 믿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. 그래도 아이와 함께 11살 딸과 함께 꿋꿋하게 살고 계시는데 아유, 딸도 빨리 심리치료 잘 받고 네, 네. 잘 회복했으면 좋겠네요. 네, 네. 아유, 마음이 아프네.